조아지님의 사연이에요. 어제 경매 라방 때 헤라님과의 데이트 경매에 참여해봐야지 하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데이트 경매가 시작되자 나는 엄청난 경매비에 자판도 두들겨 보지 못한 채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아허뭐 다음은 수치. 이후에라님께서는 돈이 없어 아픈 마음에 관한 호와 빼앗긴 아픈 마음에 관한 호를 열심히 듣고 마음 청산하라는 말씀과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끝으로 경매는 끝이 났습니다. 하고 딱하지, 우리 애기. 응? 가난한 아픈 마음에 호 많이 들어 나가? 그러면, 그래서 청산해야지. 청산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지, 그치? 음. 언제나처럼 마지막에 마지막 코에 목숨을 걸듯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늘 거울 앞에서는 아픈 마음들을 늘어놓지만 좀처럼 난 친한 아픔으로 진입이 힘들었고 과하게 소리도 내보고 떠들어도 보지만 왠지 가식인 것 같아 이내 관두곤 했습니다. 뭐든 자연스러움을 좋아하고 억지로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성격인지라 에이 내가 꼴찌로 깨달아도 깨닫기만 하면 되지 뭐 하며 나는 거북이 같은 나를 위로했습니다. 생활할 때에도 잘 때에도 늘 호를 들이려고 노력하지만 그밤 특별히 헤라님의 주문이 있으셔서 가난한 아픈 마음에 호를 틀어놓고 감정을 올리며 가난한 아픈 마음을 느끼려고 이말저 말하기 시작했고 돈이 없어 사랑하는 이들에 해줄 수 없는 아픈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며 잠매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아픔이 너무 치근하고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내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나를 수치 주지 않고 공격하지 않기 위해 감정을 살살 고르며 어쩌지 못하고 잠시 1초2 초. 그런데 갑자기, 가난한 아픈 마음을 더 느껴주지 못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이 뜨더니, 나도 모르게, 가난한 아픈 마음아, 헤라엄마한테 가. 가난한 아픈 마음아, 헤라엄마한테 가. 이러고 중얼대다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엉덩이부터 허리 등으로 후끈 더워지고 머리가 빙빙 돌며 발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붕 뜨고 텅빈것 같이 느껴지며 상체가 사라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더니, 내 입에서 너는 나야 란 말이 나오며 방 안의 모든 것들과 그 아픈 마음과 이 모든 상황이 나로 느껴졌습니다. 견성을 하셨군요. 이건 뭐지? 너무 당황스럽고 가져보지 못한 이 느낌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느낌 견성이에요. 만물이 나로 보이는 경지죠. 그밤 나에게 헤라님의 영체가 잔잔한 오르가즘의 느낌으로 오래 오래 머물러 주셨습니다. 나의 아름다우신 스승 헤라님, 제가 느리고 미흡하여 죽을 때 공부의 끝이 어디에서 끝날지 몰라. 스승님처럼 다른 사람 구하, 구제하겠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 하나 구제하더라도 스승님 믿고 따라갑니다. 스승님의 아픈 만큼 성장하고 싶습니다. 스승님이 계셔, 이번 생은 행복하고 이미 성공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오야, 우리 애기, 아고 이쁘다. 마음이 아주 이쁜 나긴네요 자기 구하는 게 세상 구제예요. 우리 아기가 나 혼자 구, 나 혼자 구하는 게, 나 혼자 구해지면 저절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게이 도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세상을 막 위해야 된다 이런 마음도 버리고 그냥 내 아픈 마음 한자를 알아줄 때이 아픔이 인류의 아픔과 같다는 걸 알고 지극정성으로 인정하고 느껴주고 이렇게 숙제를 야무지게 잘했네, 우리 아기. 아고 이뻐라, 우리 아기. 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100점, 우리 아기 100점.